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버거킹덤은 2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협력 게임입니다. 완전 협력과 1대 다 게임이 가능하고요.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협력 게임부터 알려드릴게요. 디버깅 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 게임판 위에 놓고 버그 카드를 잘 섞어 버그킹 캐릭터 칸에 더미로 만들어 놓으세요. 각자 캐릭터 판을 랜덤으로 나눠가지고 판에 그려진 카드 장수만큼 디버깅 카드를 받으세요. 만일 손에 들어온 모든 카드에 글씨가 위에만 쓰여 있다면 모두 버리고 다시 가져갑니다. 버그 생산기지에 버그들을 모두 뒤집어 올려놓고 원하는 난이도에 따라 버그 카드를 뽑되 기본은 2장, 어려움은 3장, 극한은 4장을 뽑아 게임판에 올려놓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버그 카드에 쓰여있는 대로 버그들을 움직여 놓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에너지가 바닥나기 전에 버그를 모두 잡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디버깅 카드 사용하기. 자기 차례에는 손에 들고 있는 디버깅 카드를 원하는 만큼 사용하는데요. 디버깅 코인을 받거나 버그를 움직이는 카드, 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는 카드가 있고 다른 카드와 결합해 해당 카드의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결합 카드가 있습니다. 결합 카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어느 때라도 디버깅 코인은 개인판에 그려진 개수를 초과해서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디버깅 코인으로 버그 잡기. 이렇게 해서 모은 디버깅 코인으로 버그를 잡을 수 있는데요. 버그 타일에 그려진 별 개수만큼 코인을 내야 하며 같은 칸에 있는 2개 이상의 버그들은 한 번에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잡은 버그는 자기 앞에 놓으세요. 세 번째, 카드 뽑기. 이번 차례에 사용한 만큼 디버깅 카드를 뽑아 손에 드세요. 게임판에 버그 카드들을 한 장씩 아래 칸으로 내리고 맨 아래 칸에는 카드를 쌓아놓고 새로운 버그 카드 한 장을 뽑아 게임판 맨 윗칸에 놓은 뒤 버그 카드 맨 윗장부터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만일 버그 타일이 맨 아래 에너지까지 도착하면 타일을 에너지바 칸에 맞게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차례를 진행해요. 만일 에너지바가 버그로 가득 찼다면 그 즉시 플레이어들은 패배하고 게임판 위에 모든 버그를 제거했다면 그 즉시 플레이어들이 승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빨간색 버그 타일은 3점, 초록색은 1점으로 계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해요. 캐릭터별 특수 능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철치는 한 칸에 여러 버그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한 개씩 나눠서 잡을 수 있고 주예리는 자기 차례 시작할 때마다 디버깅 코인을 한 개씩 가져가고 레이카는 디버깅 코인을 10개까지 복원할 수 있고 나무는 디버깅 카드 5장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1대 다 응용 게임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 버그킹 캐릭터 판을 가져가 버그킹 역할을 합니다. 버그킹은 4장의 버그카드를 손에 들고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원래 버그카드를 랜덤으로 놓아야 할 때마다 버그킹이 손에 든 카드를 원하는 장수를 골라놓고 사용한 만큼 손에 카드를 다시 채웁니다. 응용게임을 할 때는 어려움 난이도로 하는 것을 추천하며 버그킹의 승리 조건은 플레이어들의 패배 조건과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